문화의 새로운 경향 볼게. 문화는요, 돈이 있어야 즐기는 거야.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상공업도 발달하고 농업도 발달하고 돈 많은 농민들도 생기고, 그리고 그런 농민들이 아이들을 수당에 보내고 이러면서 의식이 성장하면서 문화도 즐기는 거야. 그래서 서민들이 즐기는 문화라 해가지고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신문제 독려봐. 신문제가 독려가지고 돈 많은 서민들이 생겼지, 그지? 그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는 거야.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을 수당에 보내고 하면서 교육이, 수당 교육이 확산되면서 서민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 하고, 또 사회의 부정적인 면 있지,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 한글 소설 볼게요. 그래서 나타난 게 한글 소설. 한글 소설, 홍길동전, 이런 한글 소설. 서민의 생활 모습과 감정을, 사랑하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고, 생활 모습 또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한 한글 소설이 등장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설시조. 시조는요, 딱 형식에 얽매여 있어야 되는데, 사설시조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요, 서민들의 솔직하고 소박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또 해학적, 재밌었어요. 그리고 판소리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시나 포구는요, 얘가 옛날 배가 다니는 곳, 배가 드나드는 곳인데, 이런 곳에 이제 장이 열리고 하는 거야. 포구 중에서 이제 판소리 탈춤이 공연되었는데, 판소리는 소리꾼이 노래로 이야기 전하는 거지. 판소리고 탈춤은요,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사슬도 있고, 탈을 쓴 강대들이 양반들을 풍자하는 거야. 사회 모순을 풍자하는 거야. 이런 탈춤들이 조선 후기에 발달했고, 이것만 발달했냐? 아니야. 한문학도 엄청 발달합니다. 자, 한문학도 발달해가지고 한자로 지은 문학이야. 박지원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거 다 고등학교 가면 다 보는, 국어 시간에 다 보는 문학 작품이야. 양반의 이 모순, 부조리를 비판하고, 이 한문학을 통해서 중인들이 시사를 조직하고 시집을 간행하고, 그리고 그림은요, 이제 옛날에 조선 전기에는 꿈속에서 봄 풍경을 그렸어. 근데 여기는 진경산수와 실제 우리나라 풍경을 그린 거야. 우리 산천의 사실적인 묘사를 한 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선. 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밑에 있어. 인왕산을 보고 그린 거. 자, 금강전도를 사실감 있게 표현했다는 것이고, 꿈속에서 본게 아니고 정말 그 금강산, 인왕산을 그린 거야. 그리고 또 우리 이때는 풍속한, 굉장히 익살스럽게 그린,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그린 풍속화도 유행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김홍도지. 서민 생활 모습을 표현했고, 신윤복은요, 여인의 모습, 미인도 이런 거 밑에. 자, 단어 풍경, 이게 신윤복이잖아. 양반과 분녀자의 모습을 표현하였고, 그리고 이제 무명화가들이, 자, 소원을 담아가지고, 소원이나 기원을 담아가지고 나무, 꽃, 동물, 문자, 이런 그림을 그린 거, 민화라고 합니다. 민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는데, 서예는요, 서예는 김정희 추사체, 아주 글씨체가 예뻐. 추사체를, 글씨체가 아주 이쁩니다. 밑에 있어, 추사체. 이쁘지, 그지? 추사체를 확립하였고, 공예는 처음에는요, 우리가, 자, 백자가 유행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백자에 봐, 푸른색을, 자, 흰바탕 백자에 푸른색 그림을 넣은 그림, 푸른 유청차, 정화백자가 유행합니다. 건축은 큰 불교 건축물, 하음사 각항전과 법주사 팔상전, 수원화성, 그리고 경복궁의 근정전, 경혜루 등이 중건 새로 이제 불타고, 임진왜란 때 불타고 나서 새로 만들어집니다. 자, 옆에 보면 탈춤인데, 탈춤 봐봐. 양반, 나는 사대부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나는 팔대부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양반을 놀리는 거야. 그래서 탈춤은요, 풍자와 해학으로 양반을 폭라는, 위선을 폭라하고 사회 모순을 풍자 해가지고 서민들의 큰 호응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